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달달하고 유쾌한 2NE1의 광고 촬영 현장에 이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네, TVN 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hat's up, E21!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 광고에서 재밌는 모습을 보여준 그녀들, 오늘은 어떤 촬영인가요? 50%까지! 아, 오늘 그 봄 돌프? 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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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달프 씨와 호빗 쪽. 네, 저희 호빗 쪽입니다. 전 사실 이걸 입고 싶었어요. 이 옷을 입고 싶어서 호빗 쪽이 되고 싶었는데 저를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저를 억지로 이렇게 키가 크셔서 호빗 쪽이 될 수가 없었나 봅니다. 톡톡 튀는 그녀들만큼이나 촬영 현장은 시종일관 유쾌하게 진행됐다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로 호빗 쪽이라고 하는데 다가 혼자만 호빗 쪽입니다. 럭키 메시아. 지금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저도 여기로 가면 높아집니다. 아무튼 긴 촬영에도 힘든 내색 없이 멤버들끼리 화기애애 보였는데요. 그녀들이 바라는 화이트데이 이벤트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장미, 완전 큰 이따만 한다발. 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장미 꽃송이들이 막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이러고 막 가는데 계속 있어. 꿈을 꾸다 갔는데 어떤 방이 딱 보이는 거야. 방? 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촛불이 막 있고 풍선이 있고. 그거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 어, 그래요? 그거 원래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언니 대지성이 아니요. 아니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 방은? 2NE1은 일본 진출로 인해 잠시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깜찍하고 귀여운 모습을 당분간 볼 수 없다고 하니 섭섭해집니다. 저희 이렇게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또 일본 활동도 저희 이제 처음 가는 거니까 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를 많이 기다려 주실까 봐요.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별로 우뚝 설 2NE1. 다시 국내에서 그녀들의 무대를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분 좋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NE1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 곳 아나운서신데 호빗 쪽과 봄돌프였습니다. 봄돌프였습니다.